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컨설턴트입니다. 자, 일요일 주말, 주말들 좋은 일 있으시고 행복하세요. 이번 차량은 SM3 2010년식입니다. 이렇게 엔진 체크볼 왼쪽에 체크볼 떴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스파나 모양도 떴죠. 이러면서 차가 덜덜덜덜덜 좀 떨립니다. 약간. 그래서 악셀을 밟으면 이게 요 RPM 엔진 회전수가 바로 왕왕 바로바로 이렇게 RPM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덜덜덜덜 떨리면서 올라갑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요 스캐너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자, 2번 실린더 감지 이렇게 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점화 블로그나 코일 쪽에서 2번이 전기가 안 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작업하는 거 간단하게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SM3. 조금 전에 제가 엔진 체크기 스캐너로 찍었을 때 2번 실린더 실화라고 감지된 거. 자, 삼성차는 좀 작업하기가 불편합니다. 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요 서지 탱크를 다 떼어내야지 여기 안에 엔진 코일 4개하고 블로그 4개가 1, 2, 3, 4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작업을 띄어내야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최대한 시간 짧게 해서 핵심만 찍어서 올려보내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서지 탱크 요게 트로틀 바디입니다. 트로틀 바디 8mm 볼트 4개 풀고 이제 트로틀 바디도 10mm 볼트가 5개 그렇게 풀고 조금 이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서지 탱크 이제 위쪽으로 분리하고요. 여기 보면 여기 1번 코일, 2번 코일 얘가 죽었습니다. 자, 3번, 4번 이렇게 잭 다 빼고요. 자, 10mm 볼트 코일 잡아주고 있는 거 빼면 자, 코일이 이렇게 빠져나오죠. 코일이 이게 되게 가느네요, 얘는. 자, 이렇게 최대한 빨리 이렇게 그다음에 속 안에 이제 블로그가 있어요. 속 안에 4개 블로그가 있어요. 그거 이제 빼고 이렇게 이제 블로그를 뽑아야 됩니다. 블로그는 다른 차들은 거의 다가 16mm 육각 블로그 렌치를 쓰는데 얘는 특이하게 14mm 12각 렌치를 씁니다. 12각 렌치. 요렇게. 자,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하니까 영상은 뚜렷하진 않아요. 영상이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2번. 요게 전기가 안 튄 겁니다. 자, 이제 3번 쪽. 자, 3번. 또 블로그도 나왔습니다. 자, 4번 쪽. 아이고. 4번 쪽. 자, 아이고, 잘 안 나와요. 자, 4번도. 이렇게 이제 블로그 4개는 다 나왔어요. 자, 4개 나왔고요. 자, 신품 보여드릴게요. 자, 신품 블로그 4개입니다, 이거. 품번 17110150 블로그 품번이고요. 자, 엔진 코일은 82006996927 이렇게 4개 이렇게 딱 커당돼서 왔습니다. 요거 이제 신품으로 교환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거리가 안 맞네요. 이렇게 보시면
자, 왼쪽 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갑니다. 1번은 불꽃이 잘 튀었고요. 2번이 젖었죠. 자, 3번, 4번도 잘 튀었습니다. 그래서 2번 코일이 전기를 못 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실화라고 스캔에 뜬 겁니다. 요거 이제 교환하는 작업입니다. 자, 잘 보이시죠? 2번이 확실히 젖어 있죠. 왼쪽에서 두 번째 거. 자, 신품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신품 따끈따끈하게 아주 광까지 반짝반짝 납니다. 요거 4개 빨리 교환할 겁니다. 자, 신품하고 고품하고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거리가 잘안 맞아요. 그런데 자, 2번 아까 저전 블로그하고 여기 신품 블로그입니다. 한 개씩만 비교해 드릴게요. 그 간격이 꼬부라져 있는 그 쇠하고 간격이 그 밑에가 백금입니다. 백금 하늘처럼 톡 튀어 오른 게 거기도 많이 달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항상 같이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블로그 이제 꼽았고요. 13인치 블로그 렌치로 이제 전동 임팩을 이용해 갖고 이렇게 조립하고 있습니다. 자. 조립하고요. 나머지는 수동 복수대로 한번 제가 조정하고 그다음에 엔진 코일 넣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약한 전동 드라이브로 일단은 가조립했고요. 이렇게 나머지는 제가 수작업으로 이렇게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이렇게 조립하면 끝났고요. 이제는 엔진 코일을 갖다 넣어야 되겠죠. 엔진 코일 이렇게 코일 4개 10mm 다 조이고요. 이제 1번째, 2번째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야 됩니다. 잭도 그래야지 제대로 맞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또 빠지나 안 빠지나 흔들어 보고요. 여기 보시면 코일 자체에도 한 번에 찍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새 거라서 반사되네요. 반사 이렇게 코일 품번이 찍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부품을 시켜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블로그까지 코일까지 이제 이렇게 조립했습니다. 요거 나머지는 서지 탱크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안쪽으로 제껴놨죠. 서지 탱크하고 토털 바디 조립하면 그 작업은 끝납니다. 서지 탱크 10mm 요쪽에 5개 다 조이고요. 그 다음에 8mm 2개 여기 뒤에 2개 조이고 이제 서지 탱크 작업이에요. 서지 탱크 작업하고 이제 트로틀 바디. 네, 트로틀 바디 요건 이제 8mm예요. 8mm 볼트가 긴 걸로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가체결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또 수동으로 손으로 조일 겁니다. 마지막을. 아유, 한 손으로 하려니까 좀 힘들어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화면이 흔들립니다. 한 손으로 공구를 만져야 되니까. 자, 이렇게 좀 돌아가죠. 원래는 토크 렌치로 작업을 해야 되지만 지금 요즘은 토크 렌치를 이렇게
우리 송 감각으로 일단은 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트로틀 바디까지는 조립이 다 끝났죠. 자, 여름은 90% 작업이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트로틀 바디 쪽 들어가는 거, 에어클리너 쪽으로 들어가는 호스만 조립하면 이제 작업은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 요거 엔진에서 나는 블루 가스 바이패스 호스 조이고요. 다음에 요 트로틀 바디에 들어가는 에어 자발 호스, 자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조이면 두 군데만 조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SM3 엔진 코일하고 블로그 작업 이제 마무리가 100%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시동 걸고 엔진 체크볼 점등된 거 다 기억 소거하고 다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엔진 룸에서는 엔진 코일하고 블로그 다 조립됐고요. 이제 자동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계기판 보시면 제가 시동 걸었죠. 시동 걸었는데 아직도 엔진 체크볼이 여기 지금 노랗게 떠 있어요. 근데 이제 시동 걸어서 악셀을 밟아보면, 제일 처음에 제가 영상 올린 거 보시면 악셀 밟으면 여기 RPM이 왼쪽에 제일 보시면 바늘 보세요. 왼쪽에 제가 악셀을 밟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붕붕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코일이 아까 2번 코일이 불꽃이 안 튀었을 때는 두두두두두 하고 올라갑니다. 툭툭툭툭 이렇게 툭툭툭툭툭 치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수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 쭉쭉 붕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리고 요거는 그렇게 됐고요. SM3, New SM3는 이게 스캔 꼽는 게 이 안에 있습니다. 안에. 아주 특이합니다. 요 삼성차들이. 여기 일자 드라이버를 이렇게 빼내야지, 자기 진단 코드를 꼽을 수가 있어요. 아주 어려운데 숨겨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잘 안 보이시나? 이렇게 꼽게 되어 있습니다. 뉴 SM3는 이렇고였던 뉴 SM5는 또 여기 오른손 콘솔 박스 밑에 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캔해서 자기 진단 스캔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자, 이제 르노 삼성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SM3 이게 2010년식이에요. 2009년에서 12년식 들어가서 엔진 제어. 그러면 1.6 DHC 나오죠. 자, 자기 진단. 자,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본 것처럼 2번 실린더 실화 감지 이렇게 뜨죠. 자, 요거를 여기 보시면 소거 버튼이 있어요. 소거 누르고, 보시면 시동 키 온, 엔진 오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시동 끄고 다시 온만 해놓은 상태에서 소거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딱 눌러주면, 자, 정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SM3 2010년식. 점화 블로그하고 엔진 코일 수리 완료했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끝난 게 아니고요. 다시 들어와서 이제 키워오는 상태에서 시동 걸면 이렇게 엔진 체크볼 하고 딱 보시면 스파나볼 엔진 체크볼 다 떴죠. 그래서 딱 나가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다 나가면 세팅은 초기화된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